아. 얘들이 좋아하는 풀이야. 이거 먹는다. 이거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맛있겠어. 개식주의자야. 그렇게 속기 작업도 무사히 마치고 남은 무청까지 말끔하게 해결하니 홀가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구마를 캐는 날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고구마 캐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거야? 굳이 좀 커졌다. 오랜만에 밭일을 나서다 보니 헷갈리는 상천. 헐렁해. 이거 간만에 쉽니까? 내 건지 구분이 안 가. 장화도 두 달여 만에 제주인을 찾았습니다. 키우스도 풀렀고, 좀 움직일 필요도 있고, 우리 처음 와가지고, 와서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고구마를 심은 거거든요. 일도 제대로 잘 못할 때. 또 그 수확의 기쁨을 또 언니들하고 또 같이 나눠주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힘들라고 아무 데나 걷어서. 또 담아서 어떻게 있나 볼까? 잘. 담아서 어떻게 있나? 이장님이 아침에 방송했잖아요. 방송 소리 들었구만.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난 청년들이 기특했는지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이것은 무거마을의 공동 고구마 밭입니다. 날씨 제일 잘 들어갔다. 힘으로. 어? 힘으로? 아, 잘이야. 그 힘을 해야지, 그치? 아, 힘이 나면 건비 빨리다가 갔다. 이게 많이 나다가 갔다, 그치? 어? 어르신 칭찬에 더 힘을 내는 명훈. 뭉치나, 그래다.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한쪽에서 고구마 줄기를 쳐내는 사이 할머니들은 고구마를 캐느라 분주한데요. 요봐, 요봐. 이게 뭐요? 썩어서 본단 게 고구마가 요. 요리로는 다 썩었네. 왜요? 크고 실한 고구마만 있으면 좋으련만 생각했던 것보다 고구마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잘생긴 고구마들이 나오면 행여 상처라도 날세라 조심조심 캡니다. 이거 고구마 좋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이거 다 마을밭이잖아요. 네, 마을밭이요. 이거에서 돈 벌면 어디다 갔어요? 아, 동네 마을기금. 마을기금이요? 네. 이제 동네 이제 자취때도 쓰고 이제 노인 양반들 생일들하고 생일 축하도 해드리고. 아, 그런 것도 또 이제 연료 때 떨어지면 연료도. 아. 다음에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찬바람에 몸 녹이시라고 커피도 준비하고. 네, 커피. 고맙습니다. 여기 한 커피. 너, 많이 받아. 커피 줘봐. 뭐? 배수 대충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네, 배추기 이렇게 오므라 들이하는디. 우리 배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돼야지. 네, 막 이만해요. 보통만? 아, 그렇게 됐어? 네, 이렇게 커요. 지금부터 화려하게 시작해야겠네. 이제 설이 맞으면은 이제 묶어야 돼요. 약간 해지. 설이 오기 전에 묶어야. 설이 오기 전에. 어떤 언니는 설이 한번 마치고 묶으라는데. 설이 오면 빨리 묶고. 빨리 해야겠다. 좀 있으면 금방 설이 올 것 같은데, 날 추워져갖고. 수확이 끝나면 일단 좋은 고구마부터 골라내고 볼품 없는 것들은 한쪽에 모아두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 휴가 이제 샌에 갖다 놓고 쪄먹어요. 쪄먹을 거? 샌에 삶아먹어. 이제 우리도 일하고 이제 겨울에 휴가니까 노름선 이거 샌에 쪄먹고 잘난 놈은 돈하고 못난 것만 먹어. 달란 놈도 못 먹어. 농사진 사람은 진짜로 꽃도 좋은 놈은 죄다 돈하고 안 좋은 놈만 먹고 농사 안 진 사람들은 좋은 놈 먹어. 잔챙이 주워 담은 거 얘기해? 얘기해.